CJB는 건물 철거 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해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잠원동과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난 이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건축물 철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변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여러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는데 건물 철거 과정에서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박원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철거업에서만 30년 넘게 종사한 문영석 씨는 안전을 위해서는 작업의 첫 단추를 끼우는 해체 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로 건축구조 기술사 등 건축 전문가들이 의뢰받은 현장을 방문해 해체 계획서를 만드는데 이론만으로는 작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철거기사, 이른바 현장통이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이 현장에는 그 건물에는 어떤 공법이 적용이 돼야 가장 안전에 어떤 취약점이 없나, 이걸 사전 심의할 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번 모충동 사고가 불협화음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초 해체 계획서대로는 작업이 어렵다는 판단에 시공업체는 멋대로 계획을 바꿔버렸습니다. 건설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규정대로 잘하면 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었는데 재발 대책을 좀 시청원에 세우든. 건축 전문가들도 계획서 작성 초기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계획서 작성자와 시공업체, 철거기사 등이 모여 협의와 조율을 통해 현장 상황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체 계획서를 만든 사람이 철거공사 감리까지 직접 수행하는 관련법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해체 계획서를 작성한 그 건축구조기술사는 그 해체 과정의 모든 그 역학적인 흐름, 그런 과정을 다 아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해체 감리에 참여해서 감리를 하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만약 해체 계획서 작성에 철거 관련 전문가를 투입하기 어렵다면 자치단체의 건축물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사전 심의 제도를 마련해 이 중에 안전장치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부에서 서류 검토로 심의를 끝내는 게 아니라 철거 전문가를 통한 현장 심의를 한 번 더 거치게 하자는 겁니다. 시험 봐서 주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이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심의나 해체 계획서 작성할 때 좀 참여해가지고 뭐 해체 순서나 뭐 이런 거로 좀 관여할 수 있게끔. 감리 교육도 신규 자격 취득은 35시간 소요되고 3년이 지나 갱신할 땐 14시간이면 가능한데 이 과정을 더 짜임새 있게 구성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서울 잠원동과 광주광역시 학동사고 이후 관련법이 개정되는 등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해체 현장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목소리가 많은 만큼 이제는 보다 촘촘한 방안이 마련되는 게 절실합니다. CJB 박원입니다.